당진식은 내일 들어요. 자, 618번. 자, 18번. 3차 방정식의 세 근을 기록합니다. 그럼 우리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다 이렇게 계속 쓰지.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3. 세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분의 B. 항상 홀수는 출발이 마이너스 이렇겠다. 이렇게 짝수 두 개씩 곱하는 거야. 짝수지. 그거는 A분의 C. 마이너스. 그 다음에 세 개를 다 곱하면, 마이너스 1. 항상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라. 알파, 베타, 감마를 직접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라. 요거는 분모가 다르니까 통분. 그럼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분모는 알파, 베타, 감마 전체 제곱이니까 1이니 1이. 분자만 정리하면 돼요. 자, 분자 이거는 알파, 베타의 제곱, 베타, 감마의 제곱, 감마, 알파의 제곱. 요거 구하라는 거예요. 요거는 A제곱, B제곱, C제곱. 요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 요 공식 쓸 거다, 지금. 그 공식에 여기서 ABC에 해당하는 게 여기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개 더해서 제곱.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세개 더해서 제곱. 마이너스 두 개인데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두 개끼리 곱해서 더하면 알파, 베타, 제곱, 감마. 그 다음에 베타, 감마, 제곱, 알파. 그 다음에 감마, 알파, 제곱, 베타. 요식에서 두 개끼리 곱해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가 다 들어있지. 하나는 알파가 남고, 베타가 남고, 감마. 이제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제곱이니까 25.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가 돼요.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6. 이게 이제 분자고, 분모는 1이. 됐죠? 앞에 다항식에서 이런 거는 정리 많이 했다, 그때.